실감이 안 나. 고마웠던 점, 미안했던 점 생각해봤는데 나보다 오히려 성격이 많이 활발하고 옆에서 더 그런 식으로 대해주니까 나를 좀 나도 성격이 많이 밝게 변화한 것 같아서 완전 되게 고맙고 미안한 건 진짜 많은 것 같아. 아, 너무 조용하고 말도 없고 아니야 재미없었을 것 같아.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했었는데 중도 때부터 괜찮았어. 중도 이후에 흰 셔츠가 남자들 로망이라고 그러던데. 그러지 마. 오빠. 나도 진짜 미안했던 점은 오빠 성격을 아는데 막 이걸 막 더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. 아영 공주님 사랑해요. 우와. 고마웠던 점은 내가 되게 덜렁거리고 한 덜렁하시죠. 그러니까요. 그런 거 다 챙겨주고 오빠처럼 뭔가 되게 따스하게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. 그럼 어떤 모습이 제일 기억나? 나는 사실 물에 샜을 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. 발리 갔을 때 수영장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. 내가 제일 신나게 놀았으니까. 그런가 봐. 장난도 많이 치고. 뭐,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기억나. 처음 만났을 때? 그 뒤로 숨던 그 모습이 기억나. 혼자 그 뒤로 숨고 있어. 아, 번지점프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. 내 인생에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고 그걸 오빠랑 이겨냈으니까. 근데 그때 되게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. 되게 오빠가 딱 토닥여줬을 때 처음에 한 단계 마음을 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.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딴 것도 잘 어울리지만 뭔가 그림이 이뻤던 것 같아. 뭔가 그림이 이뻤던 것 같아. 아,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. 아,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 얘기 한 거지. 우리가 그래도 한 케미는 했지. 우리가 제일 어렸어. 그래? 그래, 우린 제일 늙었어. 제일 어렸네. 반지는 껴봐. 엄지에 껴도 이상해. 뭔가 모든 걸 다 바꿔. 근데 이거 반지는 이거 뭔가 볼 때마다 기분 이상하겠다 이것도. 그러면 각자 짐을 넣어주자. 그게 낫겠지? 그래. 바퀴벌레 정들었어. 정말 끝인가? 못 닦겠다. 너무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줬으니까 전 진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거든요. 정말 그냥 딱 하나만 말하자면 그냥 너무너무 고마웠 라는 말이 하고 싶었어요. 그냥 100번 말해도 안 아까운. 그냥 고맙다고.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원래는 잘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를 대해줘서 고마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.